순수와 장난감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외계인 바이러스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 읽어볼게요. 이런 책. 저가 읽어줄게요. 이렇게. 알겠죠? 어려운 숙제. 우리 아빠는 없다. 우리 엄마는 없다. 아니 있다. 아니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나는 지금 숙제를 하는 중이다. 선생님이 가족 소개를 해로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가족들이 소개했어야 된다. 이건 참 힘든 어려운 숙제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야 되니까 한꺼번에 숙제 두 개를 하는 셈이다. 자리 온 사람은 우리 반 대표로 학교 낼 거니까 모두 열심히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에 아이들이 물었다. 상도 줘요? 그럼 여자애들은 스티커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 승민이가 물었다. 스티커는요? 바보야. 상타면 당연히 스티커도 주지.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주환이가 나서서 대답했다. 주환이는 만날 선생님이 말의 차례에 끼어든다. 하지만 주환이는 회장이라서 맞는 말을 할 때가 많다.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자 남자애들은 모두 울상이었다. 여자애들은 좋아서 제자리 걸었다. 여자애들은 원래 엄마 아빠 자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다. 크게 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노래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우리 집 꼬마 정은이도 틈만 나면 세빈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 놀이를 하니까. 유치한 여자애들. 그래도 나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승민이보다 주한이보다도 그림이 잘 그리니까. 히히. 나는 선생님 말대로 먼저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아빠 엄마 얼굴이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건 내가 보육원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빠 자리엔 원장아버지, 엄마 자리엔 선생님을 그렸다. 원장아버지는 그냥 보육원 원장아버지니까 그렇다. 선생님은 어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림은 멋지게 완성되었다. 나는 역시 그림을 잘 그린다. 바로 그때 태민이 형이 들어왔다. 4학년은 이제 끝나나 보다. 태민이 형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발로 차면서 말했다. 뭐하냐? 숙제. 오금성, 학교 끝나자마자 숙제를? 선생님이 숙제하고 그 다음에 놀라고 그랬어. 우리 금선, 이제 어른 다 됐네. 마루를 청소하던 민주 누나가 칭찬을 해주었다. 누나는 고아원에서 아기들을 돌봐주는 누나다. 나도 아기였을 때 민주 누나가 돌봐주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누나는 동생들만 돌본다. 그때 저쪽에서 엄마 아빠를 노래하던 정빈이랑 세빈이가 다가왔다. 나는 정은이가 미침을 외쳤다. 정은아, 저리 가! 정은이는 울든 말든 울먹거렸다. 꼬마 정은이는 종이만 보면 다 찢어버린다. 아직 5살 꼬마여서 그렸다. 나는 정은이가 울기 전에 민주 누나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다. 이거 찢어주면 끝장이란 말이야! 정은이가 울면 틀림없다.
것이 민주 누나한테 혼날 것이다. 그건 내가 오빠라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정훈이가 울든 말든 숙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도와주지 마. 크레파스 가지고 태빈이 형 책상에 앉았다. 이제 그림 밑에 가족에 대해서 쓸 차례다. 그림 그린 건 쉬웠지만 글 쓰는 건 어렵다. 나는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없다. 우리 엄마는 없다. 내 숙제를 바라보던 태민이 형이 없다는 글자를 가르치면서 말했다. 없는 건 아니지. 이건 틀렸어. 아직까지 크레파스에 안 지워지는데? 태민이 형은 없다의 글씨에 가위풀을 치라고 했다. 아, 저의 생각에는 왜 없다라고 했냐면, 왜 정이야? 저는 오금성이 고아였네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그렇네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이렇게 잘 그린 그림에 가위풀을 치더니. 그래서 그냥 아래쪽에 아니 있다 라고 썼다. 그러더니 이번엔 민주 누나가 있다라고 승가족에게 가르치면서 틀렸다고 했다. 친구는 엄마 아빠가 없잖아. 그릴 때는 있었다 라고 하는 거야. 기억은 안 났겠지만 옛날에 있었을 텐데. 민주 누나의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맞는 것 같다. 민주 누나는 똑똑하니까. 누나는 우리 선생님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똑똑한 편이다. 나는 민주 누나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럼 어떡하지? 그림부터 다시 그릴까? 그럴 순 없어. 승민이랑 축구 시합할 시간인데? 승민이랑 축구 시합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승민이랑 주환이 화근이 끝난 대로 우리는 한판 붙기로 했다. 우리는 승민이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도화실 다시 있었다라고 썼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우리 아빠는 없다. 우리 엄마는 없다. 아니 있다. 있었다. 이렇게 됐대요. 망쳤다. 어쩌면 여자애 그림이 우리 반 대표로 뽑힐지도 모르겠다. 유치한 여자애들. 네. 이제 제2권 두 번째을 읽어보겠습니다. 와자장 바이올린. 여러분 잘 보세요. 세환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승수님은 윤세와 가족 소개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우리는 다 같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세 사람이요! 아니에요. 네 사람이에요. 윤세와 가족 소개 그림에는 틀림없이 세 사람 왜 없었다. 아빠, 엄마, 윤세와. 그런데 선생님은 모두 내 사랑이라고 했다. 세와 엄마의 뱃 속에 아기가 있고, 얼마 있으면 세아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선생님 말씀이다. 어쩌면 나도 얼마 뒤에 엄마 아빠가 생길지도 모른다. 보육원 형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생긴 사람이 많으니까. 선생님 말대로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에게도 가족이 세 사람일지도 모른다. 새해가 그린 가족 소개 그림이 우리 반 대표로 뽑혔어요. 잘 됐다! 다른 여자애들 말고 윤세아의 그림이 뽑힌 것은 잘된 일이다.
윤상은 다른 여자애하고 다르니까. 윤상은 유치하지 않는다. 나는 유치아가 좀 괜찮다. 윤상은 1학기 때 서울에서 전학 왔다. 주한이는 윤상아가 서울에서 왔으니까 공부도 잘할 거라고 했다. 승민은 윤상아가 서울에 왔으니까 집도 부자일 거라고 했다. 2학기가 돼서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윤상아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윤상아는 구두단이 틀려서 벌써 두 번이나 선생님께 혼났다. 바보 같지. 그런데 승민이 맞은 것 같다. 윤사는 부자인 것 같다. 윤사는 일주일에 3번 시내까지 바이올린을 배운다. 그래서 윤사는 일주일에 3번 바이올린 학교를 가죠. 바이올린을 학교에 온다. 바이올린을 학교에 가지고 온다. 학교 끝나면 바로 바이올린 학원에 가기 때문이다. 세화야, 바이올린 좀 보여줘. 한번 보자. 네, 오늘은 이쪽까지 읽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안녕!